네, 안녕하세요. 도경수입니다. 일단 저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경험해가지고 더 많은 행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오늘 소속사 선배가 같이 한 무대에 올라왔잖아요. 네. 덕담 하나씩 나누셨나요? 아니요, 덕담은 하지는 않았는데요. 네. 짧아가지고. 근데 유나 선배님께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뭐 엑소 멤버에서 확실히 영예를 자리를 잡으셨잖아요. 멤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멤버들은 항상 숙소나 그렇게 들어가면은 상 받은 거를 항상 보고 축하한다고 항상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맨날 응원해주고, 그래서 멤버들 때문에 더 힘이 나고 항상 그렇습니다. 그럼 멤버들 외에는 제일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상을 받으실 때? 이 인기상은 진짜 팬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이 상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확실히 뭐 이제 연기자 보면서 자리 잡으셨는데 앞으로 활약상이요? 네. 지금까지 작품들을 촬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작품 점점 촬영을 하면서 그 아쉬운 점들 다 이렇게 제가 만족도 있게 관객 여러분들에게, 팬 여러분들에게 꼭 보답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